잠시만요. 기록을 안 했어요. 아, 바보 같아. 아, 앞저거 그냥 날라갔네. 그냥 넘어갑시다. 다시 어떻게 할수 없다. 자,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보고 대학 입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테이블을 작성해 봤는데 네. 방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예. 아니, 그럼 일단은, 예, 얘기를 들어보고, 뭐, 약간 다르면 좀 바로 잡거나, 뭐, 이렇게 수정하면 되니까, 예. 일단 테이블을 보면은 예. 학생 A와 B가 교과에 치중했을 때랑 즉 내신에 치중했을 때랑 수상에 치중했을 때 학종에 치중했을 때를 나눴는데 A와 B 학생 모두 종합 그러니까 수상에 치중했을 때는 수상을 나눠 가지게 돼서 더큰 손해를 보게 되고 교과에 치중했을 때는 내신을 나눠 먹게 돼서 좀더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테이블로 써본 건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네, 일단은, 네. 포기,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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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도 약간 잘못 쓰여져 있어서 그거 고칩시다. 직진 말고. 뭘로 고칠까? 종합으로 쓰죠. 수상.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교과 과정에 이제 수상장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교과 관련해 가지고 네, 그죠. 수상을 안 하고 예, 이렇게 한다. 예. 그랬을 때 이거는 저기 뭐야 A와 B가 이렇게 되면 이거 A와 B가 네. 경쟁하는 건가? 게임을 하는 건가 이게? A와 B가? A와 B가 지금 뭐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렇게 게임 이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게임이 돼야 돼요. 게임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둘의 이해득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A와 B가 이해득실의 상관관계가 서로 좀 애매하잖아. 네,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차라리, 그러니까 A가 학생이고, B가 뭐, 대학이든 뭐든 뭐 그렇게 하든지 조금 이게 관계가 있는 애들로 해야 되는데 A와 B는 그냥 따로 노는 거의 따로 노는 애들이잖아. 크게 뭐 A가 교과 치중하고 B가 그걸 한다고 해서 예, 그게 영향력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예, 직접적인 상관관계 없어요. 네, 그죠. 엄청 러프하게는 보면 상관관계가 좀 있어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서, 이거는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할 수 있어요. 네, 수치화 자체도 힘들 것 같고. 예, 그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가 있어서, 예. 이거는 효율적인 그런 어떤, 예, 포매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두 대상이, 예, 대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사드락 깨면 이 사다리 게임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지민아? 지민이 어딨지? 네. 네. 사다리 게임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나는 그것이 궁금하네. 그냥 게임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게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자주 하는 게임을 그려봤어요. 아 자기가 자주 하는 게임이라서 그려봤다. 네. 이거는 볼까? 그러면 나온 김에 이거는 게임의 종류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네. 모든 게임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이제 게임의 분류를 할때요 옆에 있네. 요 게임의 분류를 하면 게임의 분류가 좀 있죠? 여기처럼 순서에 따라서 예. 요거에 따라서 예. 동시적 게임이냐, 순차적 게임이냐, 대칭 게임이냐, 비대칭 게임이냐. 예. 요거 전에 그거 있죠. 완전 정보 게임이냐, 불완전 정보 게임이냐. 이게 정보가 완전해요? 아니면 불완전해요, 이거? 정보가 완전하죠. 정보가 완전하다. 정보가 완전하지, 불완전한지 기준이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 정보 게임이라는 건,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우리가 장기라든지 바둑 같은 거, 이런 거. 예, 그런 건 완전한 거고, 불완전한 거는 동양화, 화투, 카드놀이, 이런 거. 왜냐하면 결과가 딱 예.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결과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완전 정보 게임이다. 네. 이게, 정보가 완전한 건가?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그러니까 상대 패까지 내가 다 보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똑같은 패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불완전하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의 일부 패를 일부만 볼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보거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카드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바닥에 있는 거나 이런 건볼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패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진 패들은. 그러니까 불완전 정보인 거고. 장기나 이런 거는 완전하잖아요. 남이 뭐 하는지 이렇게 다볼수 있으니까. 바둑 같은 것도 그런 거고, 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 정보냐, 불완전 정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얘는 그러면 불완전 정보에 속할 것 같습니다. 완전 정보예요, 불완전 정보예요? 불완전 정보. 뭐라고? 뭐예요? 불완전이요? 불완전 정보요. 예. 왜 그렇지? 왜 불완전하지? 내가 고르고 나서 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게 게임이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이거는 정보 자체가 없는 거지. 그냥 이거는 우연성에 기대는 거 아닌가? 네. 이거는 예, 네, 그죠. 이거는 게임 그죠. 일반적으로 게임은 맞는데 이제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뭐가 있냐면 게임 이론의 그세 가지. 세 가지 요소. 뭐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죠. 페이백. 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세 가지로 구성된 게 게임 이론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없는 거지? 플레이어들은 있고, 그 다음에 전략. 그리고 보상인데, 보상은 있어요. 예, 결과에 따른 보상인데, 전략이 없죠, 여기는. 전략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죠?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 이론에서의 게임은 예, 안 되는 거지. 예. 요거는 괜찮은 얘네. 예.
그죠. 게임 이론이 왜안 되는가 설명하기. 이게 종례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은 있고 결과도 있지만 여기에서 전략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거든. 네, 전략을. 네, 이거는 그냥 우연성에 기대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나 이게? 이게 전략이 선택이 가능한가? 그러기에는 이거는 우연에 기댄 게임이라서. 예, 네, 그죠. 좀 그럴 수 있겠네. 예, 영진이, 요 얘기 좀 해봅시다. 영진이, 영진 없어요? 예, 있습니다. 영진 없나? 있습니다. 뭐안 들어온 건가? 안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아, 네. 먼저 발표하면 됩니까? 아, 예,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네. 저는 그냥 게임 이론 내용을 들으면서 거기서 치킨 게임이라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봤나 생각해봤는데, 제가 일단 게임을 좋아해서 일단 주변에 PC방이 많이 갔는데, 이제 PC방들이 약간 어떤 지역에 모여 있을 때 거기 그 점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였는데, 그게 치킨 게임이라는 이론을 적용해 보면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지만, 이제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PC방 이용 비용을 0원까지,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게임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포기할 때까지 자긴 버티겠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자기 딴에는 좀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는 선택도 어떤 시각에서는 되게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더 구체화를 좀 시켜볼까? 이거를 좀더 구체화를 시키면, PC방. A PC방, B PC방이라고 할게요. 네. 뭉뚱그려서, 네.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을 준다. 네, 낮추는 것과,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 유지, 그리고 낮추는 것. 그 다음에 또 옆에도 유지, 낮추는 것. 그랬을 때 각각의 경우에 이해타산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매겨 봤을 때 어차피 이거는 PC방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막 여러 수십 개씩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기껏해야 두 개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근방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그러면
AB 두개 정도로 보면 충분할 거고, 그 지역에서.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 그더 합리적인 선택일까? 그거는 요거 가지고 이제 수치만 매기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이따 전체적으로 초별 토의 때 해봅시다. 이거. 연진아, 이거 우리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야? 아니면 수치를 바꾼 거예요?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서 한 거예요? 네, 그대로 한 거예요. 아, 그대로 옮겨서 한 거고. 네, 설명 한번 해봅시다. 그대로 옮겨서 한 거. 표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는 네, 표에 대한 설명도 하고, 밑에 자기 그것도 설명하고, 네. 저는 먼저 이 표를 그려보면서 네. 게임에 대한 이론을 좀더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네. 그 중에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부분, 저거에 그 관심이 갔는데, 그 이유는 그 결론이 다수의 사망이라는 결론을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그 게임 이론의 전제는 참가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 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전제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게임 이론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 결국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무시한 채 이 게임 이론을 합리화의 근거로 삼아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설의 도시카를 통해서 게임 이론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좋지 않은 결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론이라는 건뭐 게임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이라는 건 어차피 자기 합리화지. 자기 이론에 합리화하고 자기 그 이론을 그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하는 거니까. 이론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이론이라는 건 원래 태생적으로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아이가. 그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주장만 하고 있으면 그냥 우기는 거고. 거기에다가 근거를 제시하면 이제 논리적인 게 되고, 논리적인 글이 되면 논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 얼마나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근거를 잘 제시하느냐인데, 그러기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이론이라는 거지. 예. 실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설득력을 좀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도 많이 받은 거고, 예.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그 유용한 도구예요. 유용하게 썼을 때는 유용한 도구고, 안 좋게 쓰는 건뭐그 사람들의 이제 선택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게임 이론에서 중요한 건요 값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예요. 이 값들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 달라지지. 결과가 이렇게 이제 균형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서 나오는지, 이쪽으로 나오는지. 이게 지금 화살표가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 화살표가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예.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 값들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균형이 되는 거지. 이거는 지금 값이 같은데. 뭐야? 잠시만. 뭐지? 아닌데? 뭐야 이거? 값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요건 값이 좀 차이 나고. 아, 위에 거랑 이렇게. 네, 그죠? 근데 이건 뭐지? 경찰이 예상한 치킨게임. 실제로 벌어진 치킨게임? 실제로 벌어진 건 다수사망 이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려면 이 수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아, 요거는 조금 그런데?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됐지? 실제로 벌어진 치킨 게임이 실제 벌어진 건 이거 아니지 않나? 예상한 건 이거고. 이건 조금 이상하네. 실제로 벌어진 치킨게임은 요거랑 좀 다른데? 자, 지금 자, 지금부터 이제 그할 거는 뭘 거냐면, 이제 4인일조 조를 만들어 줄 건데, 그 화면 다 띄우시고요. 그 조별 활동할 때, 그리고 조장은 그 가나다 순으로, 그 이름, 가나다 순에서 인명부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사람은 그냥 조장하시고, 조장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요거, 실제 이제 게임한 요거에 대해서 값들, 이렇게 얼마 이렇게 책정됐고 그다음에 그 근거 그 기준이 뭐냐 뭐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보통 주로 이제 그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돼요. 전부 다 이해득실의 금액. 그래서 지금 이제 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그좀 이따 해보자고 한거 그거 뭐였더라? 아까 좀 이따 한다는 거. 아, 그 게임방. 게임방. 아까 그 게임방 있었죠? 게임방 가격 낮추는 거. 그죠? 낮추는 거 하고 유지하는 거. 그거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요즘에 핫 이슈인 거그 국가와 국가와 그리고 국민들 간에 국가 그리고 국민들 간에 저기 요거 백신 접종 백신 있죠? 코비드-19 백신을 맞을 것인가 말 이게 것인가? 맞다고 같이 이게 맞다고 이게 맞을 맞다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그 국가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맞게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강제적으로 할 것인가 말 에이 것인가? 쉽지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맞을 것인가 맞을 것인가. 오케이. 네, 이걸로 가지고 이제 그 이해득실을 따져서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치를 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렇게 값을 매기고요. 그걸로부터 이제 이렇게 수치가 정해지면 요거일 때 뭐냐면 국가가 이거 했을 때 이게 만약에 3이 되고 1이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국민이 맞았을 때 국가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의 이득은 이거니까 요렇게. 그래서 화살표 각각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이제 균형이 어디로 쏠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오케이.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거 국가 국민 하나라 게임방. 게임방. PC방, PC방 A와 B 그랬을 때 가격을 유지한다, 올린다. 이 두 가지로. 오케이? 예. 요거에 대해서 예, 조별로 토의를 해봅시다. 예. 자, 조별 토의를 들어가 볼 텐가. 소희 씨. 그 아까 백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웬 잡음이 들리지? 예. 마이크 끄고, 예. 특별히 할 말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하시고.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 자동으로 했다. 지금 몇 명이냐면, 12개 좋아한다.